지난번에 만들었던 M9과 아바레스트, 그리고 오늘 도착한 M9과 아바레스트, 그리고 M9 지휘관 사양기입니다. 올해는 에반게리온 프라모델이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에반게리온도 종류가 있죠. TV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TV판 중에서도 반다이에서 출시했던 구판 LMHG라고 하는, 그게 조형이 꽤 명작인 것 같아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깨작깨작 만들어 볼까 했는데, 풀메탈 패닉 프라모델이 정말 잘 나와서 어쩌다 보니 좀 중복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M9 두 대, 그리고 아바레스트가 두 대, 그리고 M9 지휘관기 한 개. 지휘관기는 애니메이션에서 마오밖에 타지 않으니까 굳이 여러 대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박스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면 런너를 꺼내 놓았기 때문이죠. 박스 아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산에는 불이 나 있고 비 맞으면서 전투하는 듯한 느낌으로. 옛날 건프라 박스 아트 있잖아요. 어떤 유화 같은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 실제로 운영 중인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 구판 어떤 프라모델들 보면, 실제 프라모델과는 간극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일러스트 자체로 멋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풀메탈 패닉 프라모델의 박스 일러스트가 약간 그런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이쪽은 프라모델의 CG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이 일러스트를 보고 받은 느낌이 구판 프라모델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좀막 굴리는 듯한 묘사를 하는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받았다고요. 잘 설명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런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런너 보는 시간. A 런너. 똑같은 파츠죠. B 런너. 이것도 똑같은 파츠. 그리고 C 런너. 관절 같은 데 사용되고 있는 C 런너 파츠. 똑같은 파츠예요. 그리고 D 런너. 만리타 라이플 들어있는 D 런너. 그리고 E 런너. 장갑 부분 일부가 들어있는 외장 파츠고, 그 다음 F 런너, 그리고 I 런너. F 런너도 장갑 부분, I 런너도 장갑 부분. 지난번 일반기와 다른 점은 여기에 지휘관용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지휘관용 머리에 있는 블레이드 안테나도 이렇게 재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좀더 날카로운 느낌이었다고 저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장 제이런너, 카빈 소총, 그리고 만리타 라이플의 옵션 파츠들, 그리고 엘런너. 엘런너에는 대형 단분자 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타 라이플의, 이름이 참 어렵네요. 만리타 라이플의 개머리판 연장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XM18 와이어건의 와이어 클로우 부분도 이 런너에 포함되어 있고, 통짜 파츠로 되어 있는 대형 단분자 커터입니다. 톱날 같은 걸 재현하는 건 역시 무리가 있었겠지만, 느낌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좀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PC002 폴리캡. 똑같은 파츠죠. 그리고 이게 좀 다른 파츠. XM18 와이어건에 사용되는 와이어. 와이어가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아요. 뭐 근데 이런 전선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저는 많기 때문에 별로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건즈백 일반기와 동일한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매뉴얼에는 이런 커다란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박스아트의 확대인데 이 느낌이 꽤 좋습니다. 퍼펙트 그레이드나 메가 사이즈 모델이 나오면 이런 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러스트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느낌이 꽤 좋아요. M9 일반기의 매뉴얼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서. 그리고 아바레스트. 일러스트 자체의 밀도를 보면 아바레스트 쪽이 좀 수수하게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지휘관용 M9 일러스트는 정말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이 빗물 표현 때문이겠지만. 그럼 매뉴얼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는 매뉴얼이에요.
그냥 안 펼쳐봐도 됐을 법한 그런 매뉴얼. 그리고 여기에 AWS 2000에 대한 설명이 또 가득한 페이지가 있고, 크루츠와 소스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못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멜리사 마오는 여기에 이 라이프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채용은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감상도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프를 시험 사용하게 된 배경에 멜리사 마오의 의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대장, 그러니까 테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오가 쓰겠다고 해서 부하들에게 쓰라고 부탁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플은 어느 시점 정도에서 사용했다는 설정인 걸까요? 이것 자체로는 그냥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2800엔의 M9도 팔다 보니, 아바레스트는 람다 드라이버 변경용 파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똑같이 받으려면 조금 미안하니까 무장이라도 좀 넣어주자 해서 말리테아 라이플을 넣게 되었는데, 말리테아 라이플을 넣으면서 설정도 좀 만들어서 여기에 떼어보자는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왕 하는 거면 좀 그런 실제 사용되었던 시기도 설정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M9 마오기 런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런너 리뷰 영상에서 잡담을 조금 하고, 본편에서는 잡담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Thank you.